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경성스럽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가수 박재정입니다. 네, 수원에서 노래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는데요. 제가 또 수원 삼성 축구팀을 엄청 좋아해서 제가 이 동네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3002번, 3007번 버스 타고 다니는데 옆번 민원실에서 내려서 월드컵 경기장 가거든요. 굉장히 반갑고 여기서 노래한다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또 경기도청에서 아주 좋은 취지로 이런 공연을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또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도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영수증으로 공연 티켓이 된다는 이 아주 참신한 이 아이디어 너무 너무너무 대단하고 네,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대중문화예술인인데 저까지도 이렇게 여기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감사함을 여기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번을 살려봅시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요, 좋았는데 라는 저의 노래였습니다. 다음 곡은 제가 MSG워너비를 하고 있는데요. MSG워너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MSG워너비라는 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만 본다라는 노래를 발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바라만 본다를 원래는 4명이서 불러야 되는 곡인데 제가 혼자 오늘 오게 돼가지고 혼자 부르게 돼서 피아노 반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바라만 본다의 그 멜로디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불러볼게요. 너를 바라만 본다 부르면 되거든요. 외쳐 이름만 부른다. 네, 요거를 이제 제가 마이크를 만약에 건네면 따라 불러주셨으면 있나요? 네, 네. 부를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 감미로운 피아노 반주의 바람만 본다 여러분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바람만 본다 불러드리겠습니다. 바람만 본다가 작년에 많은 놀면무한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발라드 팀을 이렇게 꾸려서 제가 불렀었는데 이 노래를 여러분께 띄워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제가 9월 1일 날 발매한 저의 신곡이 있어요.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오신 분들 좀 계셔서 제 소개를 좀 다시 드리자면 저는 노래하는 박재정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오신 분들 계셔서 인사 다시 드렸습니다. 제 노래 중에 9월 1일 날 발매한 알파벳 B 있지 않습니까? B에게 쓰는 편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노래를 신곡이라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중히 여러분께 띄워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B에게 쓰는 편지를 여러분께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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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서 주시고요. 네. 예. 아. 실물이 잘생기셨네요. 실물뿐만 아니라 목소리 듣고 저는 지금 사귀자고 할 뻔했어요. 좀 혼남이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예. 예. 박재정 씨가 올해 저 데뷔 9주년을 맞이했다. 아, 네, 맞아요.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예. 일찍부터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고 계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 네. 팬분들께서 우리 경기도의 예.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예. 감사해서 몸둘바를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팬클럽 여러분께서 네. 박재정 씨의 데뷔 9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광판 광고를 선물로 드렸다고. 맞아, 알고 있습니다. 광고 LED는 굉장히 비싸서 예, 예. 그건 선물로 못 받고요. LED에 광고를 예. 띄워주셨어요. 신촌역과 서울이긴 한데 네네네. 신촌역과 예. 홍대입구와 강남역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안 그래도 그래서 네. 아니 팬클럽 여러분의 스케일이 너무 크길래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또 찾아봤더니 팬클럽 이름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크리스마스에 태어나가지고요. 야.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아, 네. 생일이니까 12월 25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지저스. 지저스. 네. 아 역시 우와. 가수가 멋지니까 네.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 팬들도 정말 멋진 노래를 또 들려주셨고 네네네. 오늘 이 자리의 취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감상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계시거든요. 네, 네. 아, 정말 많으세요. 지금 네. 제 앞에 이렇게 스크린이 와 있는데요. 이 스크린이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을 현장 중계하고 있는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기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댓글을 몇 개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요. 왜냐면, 네. 근데 또 막 읽으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박재성 씨가 읽어주시는 그, 댓글의 주인공께 네. 선물을 드릴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요거 한번 먼저 읽어봐도 좋을 것 같은 게. 네네네. 어떤 분께서 명 MC라고 두고. 아, 아 명 MC.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여기 수박님께 드리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수박님께서 이번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경기도 청에서 준비한 이 기회 영수증 콘서트가 너무 좋다. 네네네. 여기서 이 소상공인을 살리고 시장을 살리는 그리고 또 저 문화예술인까지 살리는 이 취지에 아하. 이 공연 이 콘서트 기획을 너무나도 잘한 것 같다라는 아~ 뉘앙스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 수박님께 수박과 수박 이모티콘까지 넣으신 분이거든요. 수박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수박 이모 초코까지 넣으신 분께 네. 선물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아, 진행을 그냥 저희랑 같이 하고 가시죠.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저 그거 전광판 찍으러 가야 돼요. 인증해야 돼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네. 진심입니다. 네. 어, 그리고 또 우리 주무관님께서도 네. 몇 개 좀 골라주세요. 아, 예,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 저 요거 하나 읽어볼게요. 예. 지은정님 박재정이 복지다. 그리고 박재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마지막하게 정선아 박재정 하시니까요. 예. 영혼을 좀 더 더. 오늘 가득 담았습니다. 네, 장난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네. 박재정님이 올라오시고 나서 댓글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거든요. 아, 네. 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사랑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 지금 소상공인분들 힘내라는 응원의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읽어주실까요? 네. 어, 지금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제가 네. 보고 읽을 수가 없는데 소현님께서 어떤 쓰신 글이 있는데 네. 어, 진짜 빨리 올라가네요. 네, 이 글도 예. 경기도청 잘했다. 경기도청 잘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아, 네. 아, 역시 센스가 있어요. 네. 어떻게 영수증으로 예. 무료 티켓을 할 거라는 어. 아이디어를 만들었냐. 네네네. 이건 정말 잘한 어. 취지의 예. 취지다. 네. 그래서 그걸 보내주신 분의 아이디가 뭐라고요? 소현님이었던 것 같아요. 소현님. 네. 네. 저희는 아이디만 알면 됩니다. 네. 소현님 그리고 수박님. 아, 네. 네. 저희가 치킨과 아, 좋죠. 또는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하죠. 지금 소개해드린 댓글 주인공 여러분, 어, 저희가 gogreat31.com을 통해서 정답자 그리고 댓글 소개된 드린 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gogreat31.com. 네. 자, 좋습니다. 자, 이번 무대는 또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 무대는. 박재정씨, 네. 좀 더 있다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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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어, 앵콜 나왔어요, 지금. 앵콜, 앵콜. 예. 제가 노래를 준비 안 해요, 그냥. 저희 경기도청에 순서가 있습니다. 예. 네. 저희 그 나라에서 시키는 일은 무조건 잘해야 되거든요. 아, 오늘 이 아쉬움을 네. 뒤로 하고. 아, 지금 저 MR 안 갖고 왔나요? 왜냐면 다음 분들이 밖에서 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저분들 예. 기다릴 수 없어서. 아, 그렇대요. 소개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무대는 감각적이고 다채로운 미디어 현대무용 퍼포먼스 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미디어 현대무용 퍼포먼스 무용수 양혜진 씨가 네. 미디어 아트와 현대무용이 결합된 융복합 공연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특히 화려한 미디어 댄스 퍼포먼스에는 경기도청이 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네. 숨어 있다고 하니까 눈 크게 뜨고 관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정 씨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날도 즐겁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